태화계 기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잠수해 보는데요. 성계 섞어라! 베테랑 해녀가 나가신다. 해초가 빼곡한 커다란 바위 사이로 손을 뻗어보는데요. 벌써 녀석을 잡은 걸까요? 어, 보이나요? 느낌이 좋은데요? 양손 가득! 오. 멍게 소라 잡았어요. 멍게하고 소라. 큼직한 소라와 멍게 획득. 그게 밤송이에요? 아니에요. 멍게하고 소라예요. 워워.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암송이라 불리는 녀석은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를 먹고요. 바위 틈에 붙어 산다고 합니다. 그때 가시로 뒤덮인 녀석들 발견! 혹시 바다의 밤송이? 뾰족한 가시가 잔뜩 육지의 밤송이와 꼭 닮았죠? 재밌어요! 그게 뭐예요? 밤송이에요! 밤송이? 예! 성게예요, 밤송이 성게. 성게가 정체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닷속 밤송이의 정체는 성게! 옛 선조들은 성게의 모양새에 빗대어 밤송이 조개라고도 불렀는데요. 한자 밤율자를 따서 율규합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그렇군요. 거칠고 커다란 바위 틈에 숨은 성게를 열심히 찾던 그때!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세찬 파란 소리가 퍼집니다. 뭐 부르는 건가요? 숨이 다 돼가 올라오니까. 네. 위에 올라와가지고 숨을 지나고. 네. 호흡해야 돼요. 턱까지 차오른 호흡을 고르기 위한 숨비 소리였네요. 며칠 새 비가 계속 오던 터라 성게를 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바다가 허락해준 덕에 망사리마다 성게가 가득 찼습니다. 생생한 물질 현장입니다. 많이 잡혔어요. 안타까워.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잡히셨대. 오늘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네네. 와, 얘 싱싱한 녀석들 좀 보세요. 반갑다, 얘들아. 이거를 네. 보라성게라고 해요. 보라성게? 예. 짙은 보랏빛의 껍데기와 길쭉한 가시를 가진 보라성게. 보라성게의 매력 한눈에 보이시죠? 다르네요. 달라요. 얘네들이 땅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척수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그냥 자기네가 막 이동을 해요. 아, 움직이네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면 볼수록 귀염둥이. 물속에서는 숨겨뒀던 관족을 꺼내는데요. 이동이나 바위에 매달리기 위해 사용한대요. 이른 새벽부터 약 5시간 동안 물질을 잡은 귀한 성게. 지금부터 더 중요한 작업을 보여주신다고요. 이쪽 빼쪽 가시로 감싸고 있는 황금빛 성게손은 하나하나 손질해야 하기에 손이 많이 간답니다. 이 노랗잖아요. 네. 이게 알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게 성게 생식소예요. 그렇다면서요. 생식소? 성게가 품은 황금빛 보물 정말 곱죠잉? 단 두 번의 손길만으로 척척 성게알이 순식간에 손질되는데요. 이거 너무 이거 싱싱하니까 네. 한번 잡숴봐요. 바로요? 아, 이거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바로 먹어도 돼요? 예, 이거 바로 먹어요, 이거. 예, 바로 먹어도 돼요. 자. 진짜 신선한 거죠. 밭잡아 손질한 싱싱한 성게알. 제작진이 냉큼 맛보는데요. 아니, 풍미가 진짜 느껴지네. 예. 어머나, 성게에 홀딱 빠져버린 제작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이물질까지 헹궈내면 성게 손질 끝! 이제 왔으니까 네. 성게 요리 이거 해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진짜요? 성게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예예. 예. 성게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이걸로 뭐 만드시게요? 물회를 하려고. 전복물회. 전복물회. 해삼 전복 성게물회. 우와, 몸에 좋은 귀한 해산물들이 팍팍 들어간 물. 집에서 담근 된장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된장을 넣으면은 이제 잡내가 없어지고 깔끔한 맛이 나요. 각종 채소와 양념장 넣어 골고루 섞어주고요. 싱싱한 성게 듬뿍 넣어 마무리. 성게물의 완성. 이번엔 해녀 딸의 차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영양죽으로 전복죽 끓이고 있어요. 매일같이 고된 물질을 하며 필요한 어머니를 생각해 준비한 성게 가득 전복죽.